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요즘 부동산이 재테크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에 도움을 드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광스럽기도 하고.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나이야 멋지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수원대학교 예, 정문 앞에 제가 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제가 왜 왔을까요? 제가 바로 이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정식 주임 교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부동산 경매 인생 제2막 유쾌한 반란 경매로 여러분들의 두 번째 인생 제2막을 함께 설계하고자 제가 복마마가 여러분들께 오늘 학교도 소개해드리고 수업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학교에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자, 이런 시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내시느냐. 바로 인생 제2막을 복마마와 함께 설계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쁘고 이제 꽃피는 4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꽃피는 4월에 복마마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학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가 학교 정문이에요. 예, 4월이면 꽃이 엄청 예쁘게 많이 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바람이 많이 불어서 꽃은 안 보이지만 4월에는 정말 예쁜 꽃들과 함께 복마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문인데 이제 버스가 저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예, 학교가 굉장히 지금 크고 좋아요.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 미래혁신관이라는 곳은 수원대학교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은 건물로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예, 시설이 엄청 굉장히 좋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천장도 아주 그냥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예,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자, 제 수원대학교 이 미래혁신관에 제가 왜 왔을까요? 오늘 부동산학과 네, 전공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신입생들에게 인사도 좀 하려고 왔고요. 저는 4월 달에 이 미래혁신관에서 부동산 경매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임 교수로서 수업을 이끌게 돼가지고요. 예, 오늘 좀 와서 부동산 전공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제가 인사도 좀 하고 또 4월 달에 진행하는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혹시라도 이 교육 과정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복마마와 함께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한번 4월 달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좀 학교를 둘러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수업할 강의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의실은 1층에 있고요. 여기는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실 수 있어서 예, 주차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여기 밖에 햇빛이 너무 좋네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불이 좀 꺼져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이제 미래혁신관에서 가장 좋은 이제 강의실들이 쫙 있습니다. 1층에. 보실까요? 저도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예, 강의하는 걸 보고 또 대학교를 와서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 마음이 설레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강의실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교수님이 멋있네요. 요즘 대학교들은 이런가 봐요. 시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복마마 안혜진 교수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인사 잘 보셨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잠깐.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복마마라고 하고요. 경매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교수로 이제 저는 또 여러분들께 많이 또 강의를 좀 예, 해서 꿈나무 경매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제가 맡게 됐습니다. 주임 교수를 맡게 돼서 열심히 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교 소개를 그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대학교 다니실 때 기억나실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미래혁신관이라고 해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미래혁신관이 있고요. 지금 바로 보이시는 여기는 교수님들 이제 연구동이라고 해서 저도 여기에 6층에 605호에 제 교수 연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아파트가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학교 건물이 이 안에 아주 여러 동이 지금 있거든요. 보면 운동장도 있고 저쪽으로 여기도 보시면 운동장이 지금 있잖아요. 예,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지금 있네요. 오늘 좀 바람이 날은 굉장히 좋은데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예, 지금 이렇게 학교 이제 교정을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시죠?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오늘 좀 주말에 왔거든요. 근데 대학생들이 두문두문 지금 보이네요. 여기는 학생회관이네요. 예, 이제 학생들은 이 학생회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학생 때 그렇죠? 많이 학생회관에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예, 육군 학생 군사학교도 있네요. 예, 굉장히 학교가 예, 넓습니다. 엄청 건물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학교가 지금 뭐 몇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돈으로 가치를 제가 또 경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가치를 따져보려니 참 엄청나서 뭐 계산도 안 되고요. 여기는 배움의 공간이잖아요. 이 배움의 공간을 제가 감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근데 이런 곳에서 이제 제가 또 주임 교수로서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에 도움을 드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광스럽기도 하고 예. 또 후학을 양성한다라는 생각에 또 어깨도 무겁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가고 있는 이곳은 수원대학교의 이제 도서관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인데요. 엄청 건물이 웅장하죠? 도서관 앞에서 참 앞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아주 학교 건물들이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인생 2막 부동산의 경매에 대해서 제 나이나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요즘 부동산이 재테크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이 수원대학교에서 인생 2막을 여러분들이 다시 설계하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뭐 100세, 120세까지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요. 살아오셨던 세월보다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될 인생을 복마마와 함께 설계하시면서 재미있고 유쾌하게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수원대학교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이곳으로 전화를 하셔서 입학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마마와 인생 2막 유쾌한 반란 복마마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